한발 늘려다 망설인다.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든다. 꽃이 떨어진 햄조각이 있나 찾아본다. 두 발을 조심스레 넣어봤다. 햄이 생긴다. 이제는 자신 있게 넣어본다. 뭔가 알 것 같다. 주발을 이제는 자신 있게 넣어본다. 이제 깨달았다. 하지만 몸이 커서 네 발이 한 번에 안 들어간다. 안 넣고도 대장한테 갈 수 있다. 조심스레 한 발만 넣었다. 주지 않는다. 뺐다. 왜 안 주지?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. 데이트. 안 준다. 왜 안 주지? 뭐지? 예뻐라 어떡할 거야? 첫발만 넣었다. 너무 커서 안 들어간다 내 발이. 엉거주춤 서 있어 본다. 밟고 지나간다. 괜히 앞쪽 냄새를 맡아봤다. 이빨이 안 움직인다. 그러면 나는 더 뒤로 물러선다. 왜 안 주지? 다른 박스인가? 냄새를 맡아봤다. 그랬더니 넣어준다. 엉거주춤. 뒷발이 움직인다. 이빨이 들어갔다. 왕창 준다. 게릿. 뒷발을 쓰기 시작했다. 이제 뒷발이다. 그래, 뒷발이다 이제. 나는 알았다. 드디어 터득했다. 이 인간으로부터 햄을 얻어먹는 방법을. 게릿. 뒷발을 쓰기 시작했다. 이제 뒷발을 쓰기 시작했다. 뒷발 좋아. 나에겐 뒷발도 있었다. 뒷발을 쓴다. 맞아. 나는 발이 네 개였어. 난 발이 네 개였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만 하자. 아쉽다. 기분 좋지. 자, 이제 크레이트에 들어가 보자. 용기를 내. 애들이 짖더라도 응? 신경 쓰지 말고, 알았지? 용기를 내라. 들어가자. 애들 짖는 것 따위 이제 신경 쓰지 말고. 오케이. 에이.